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외부의 대선 주자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게 바로 대외협력위원장인데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오늘 권영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 같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예.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 간략한 예. 총평, 의원님의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난하다. 네. 예, 예. 여당에서 나오신 분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안 들어도 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워낙에 우리 당에 대해서, 폄훼로 아주 일관하는 분이니까. 네. 어떤 답이 나왔을까 빠른 것 같은데, 저는 그 어제 자리가 무슨 공약을 집대성에서 발표하는 자리도 아니고, 네.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국민이 불러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름에 실제로 응해서, 네. 정치를 시작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본인이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대선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표현한 건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신고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종의 신고식에서 네. 무슨 구체적인 공약이 다 나오고 구체적인 네. 그 현재 그 이 정부가 이 망쳐놓은 모든 경제부터 시작해서 외교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해법까지 다 제시하라 하는 거는 좀 어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현안에 대해서 주요 예. 이슈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대책을 밝힐 그런 예. 기회들은 가져야겠죠, 계속? 아, 당연하죠.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이제 오뎅 먹고 이런 행보는 아니라도 네. 그 사회 곳곳에 중요한 그 분들을 만나고 또 중요한 그 이 이슈가 있는 현장을 다니면서 들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거가 그 과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주목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추상적인 것만 예.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어제는 그 저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상식, 공정 이런 그 본인이 중시하는 가치, 그다음에 네. 본인이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랄까 나름대로 본인이 일종의 공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앞으로 이제 시간도 있고 할 일도 많겠지만 당장 예. 국민의힘 내부의 공격도 있는 것 같아요. 견제도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자마자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나라 통치에 검찰 수사는 1%도 안 된다. 지지율은 높지만 평생 검사로 살았는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국가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지적과 여러 가지 의문도 들긴 하거든요. 홍준표 의원님은 본인 얘기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네.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남 욕 많이 하는 분 쳐놓고 잘 되는 꼴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고, 홍 의원도, 이제 본인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명한 분이니까.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요즘의 세상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요즘에 미켈란젤로 같은, 이 다방면의 천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한 분야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름대로 네. 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적절한 예가 잘 못하셨으니까 적절한 예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첫 번째 대통령 나올 때 네. 그분의 경력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 변호사 하다가 잠깐 비서실장 민정수석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후보로 뽑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사이에 4년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네. 그 초선 의원 정도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을 생각을 하고 세상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앞으로 이 앞서 말씀드린 현장을 나가서 어떤 그 이 세상의 모든 이슈들,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는지를 보면서 이분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 아, 지금 그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고민스러운 지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 좀 날카롭게 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사례 없다. 또 어제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나 운동하느라고 못 봤다. 뭐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반응들. 물론 이게 뭐 전략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글쎄요. 이게 좀 위원장님의 어떤 좀 어깨를 좀 더 무겁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입에 좀 차질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 이 프로가 언론에서 언론이 비판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게 욕한 분들 얘기만 골라서 인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여당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당을 공격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최근에. 그리고 그 부분에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게.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뭐, 한 10명 정도 남짓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변호사시지만, 한 10건의 전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선례로 해서, 그걸 뭐 무조건 우리가 따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영미법 선례를 따르는 국가라 하더라도, 이게 전례가 최소한 몇십 명 정도는 있어야지, 아, 이게, 그 검사 출신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여태까지 뭐 군인, 뭐 정치인, 뭐 이런 정도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전례 때문에 뭐 검사 출신이 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기대난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저희가 그 누구도 칭찬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그, 질문 겸 또 이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아, 엑스파일 얘기도 뭐 살짝이라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 건 수사 중이고 또 재판도 진행 중이고 심지어 그 장모 관련된 그 요양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재판은 내일 모레 선고거든요. 내일 모레 선고예요. 내일이죠, 내일. 내일 선고입니다. 이거 여기서 그렇죠. 검사는 이제 그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이거는 어떻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그게 만약에 사실로 저기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모가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본인이 거기에 연결이 됐는지 여부가 중요를 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수없이 그 많은데 그분들이 무슨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그 본인 자체가 어떤 공직에 적격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아직 그게 무슨 뭐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X파일 전반과 관련해서는 그 지금 그런 구체적으로 무슨 재판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지만 일부 있지만 나머지는 뭐 거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X파일이 있다더라가 그 이게 지금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실제로 심각한 내용이 있다면 X파일이 있다더라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고 X파일이 있다더라 그래서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더라 하는 거는 전형적인 그 저급한 마타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은 이 X파일은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뭐 짧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좀 여쭙고 싶어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퇴했고 뭐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을 안 했습니다만 잠재적인 그런 야권의 대권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데 또 좀 연락은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도 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부터 할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퇴직한 지가 오래됐지만 아, 예.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네네. 어제 그제까지는 감사원장이고 감사원장이라는 예. 직책은 네. 엄격하게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일부러 제가 네. 연락을 삼갔습니다. 왜 제가 연락을 한 게 뭐 공개라도 된다면 얼마나 할 거고 그 연락이 예. 공격할 좋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듣겠고요. 아, 예.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